부모가 자기가 잘하는 것을 제대로 봐주지 못하면 애가 화가 나죠. 원래 춤이 시작했어서 네. 얘는 초등학교에서 그냥 아무도 안 하고 작게 해서 잘했어요. 잘하고 휴대폰도 많이 사용 안 했고 이거 원래 이렇게 시작했어요. 네. 아이가 잘하는 건 엄마가 어른이 어떻게 이끌어주느냐. 저는 딸내미가 어릴 때 캐릭터, 이 만화 이 캐릭터를 어마어마하게 좋아해가지고 돈만 생기면 문구점 가서 이런 걸 사와요. 이런 거, 뭐, 이런, 뭐, 캐릭터 있는 걸 사와, 이렇게. 이 뽀로로도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사오는데, 얼마만큼 사오냐? 동전 100원짜리가 안 남게 사와. 그리고 나중에는 물건 사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제가 눈치 보니까 지 엄마 화장돼 있는 돈을 이렇게 가져간 거야. 답답해. 이게 도둑질까지. 근데 그때 이제 어른이 고민해야 돼. 얘가, 근데 얘 학교에서는 맨날 만들기, 미술, 동아리를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이게 이제, 이게 부모의 역할인데,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는 만들기를 좋아하고 캐릭터 상품을 좋아해. 그렇다면 이 아이에게 이것을 긍정적으로 할수 있는 직업이 혹시 있을까? 그걸 한참을 고민했어요. 직업을. 그럼 어떤 직업이 가능할까요? 그리기 만들기를 좋아하고 캐릭터 상품을 좋아해. 그게 어른의 역할 아닌가. 그걸 갖다가, 애가 주신 건, 그때는 제가, 너 물건 사는 공주병 걸렸냐? 이 말까지 했어요, 제가. 화가 나서. 너무 막 돈을 그냥 샅샅이 그냥 동전 한입 없이 다 사다가 지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부모가 어떻게 봐주냐. 그래서는, 이거 얘를 문구 같은 제품을 만드는 디자이너, 제품 디자이너 그것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해가지고 애하고 같이 청호 로데오건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가서 거기에 상품 진열된 거 이런 것도 같이 보고 그러면서 애를 격려해 줍니다. 근데 우리 애가 지금 디자이너다 아니다. 디자이너는 지금 상담 교사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사춘기에 가장 중요한 건 키, 몸무게, 성적 아니야. 뭐야? 자존감. 자존감.